인공지능 솔루션 AI 네트워크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거는 맞고요. 네. 근데 저희가 처음에 할 때부터 계속 생각했던 게 이걸로 그래서 뭘 할 수 있지라는 질문을 계속 하고 또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 보면은 뭐 D앱을 어떤 게 있냐, 뭐 실제로 어떻게 쓰이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아예 처음부터 어떤 머신러닝 프로블럼을 풀어야겠다라는 게 이제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머신러닝을 AI 네트워크로 풀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오면서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해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어펜 프로덕은 SNS 앱을 그냥 단순히 인스타 형태로 따라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닌데 사실 인스타그램 같이 좋은 어플리케이션, 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려면 그 뒤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혹은 머신러닝 서비스들이 결국은 어려운 것들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을 AI 네트워크를 사용해가지고 저희 혼자서 푸는 게 아니라 전세의 개발자들과 함께 개선을 해서 마치 굉장히 작은 기업도 누구나 인스타를 만들 수 있고 누구나 페이스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저희의 이제 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앙 서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어펜을 이거를 서빙한다고 기술적으로 말하는데 서빙이요? 서빙을 하는 네. 컴퓨터 그러니까 서버 누구나 어펜의 서버가 네.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누구나라고 하면은 좀 그렇고 네. 어떤 컴퓨터든지 네. 그 넷플릭스나 아마존 같은 데서 요즘에 밀고 있는 컨셉 중에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컨셉이 있어요. 이게 옛날에는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라고 해서 소아 아키텍처라는 게 좀 고전적으로는 좀 쓰였었는데 이제는 서비스가 아니라 그 서비스 하나하나가 굉장히 작게 쪼개지면서 쪼개지는 대신에 그 서비스가 어디에 뜨더라도 빠르게 많은 컴퓨터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갖춰놓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펜 같은 경우도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따라서 굉장히 작은 서비스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큰 서비스로 운영하는 그렇게 해서 뭐 속도면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도 그런 아까 말씀드린 뭐 센트럴라이즈드 된 페이스북이나 구글에 뒤지지 않는 속도를 구축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이번에 새로 공개한 D앱의 이름은 어펜이라고 하고요. 어펜은 이제 소셜미디어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가치는 크리에이터와 팬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저희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펜이라는 이름도 이제 팬 한 명 한 명에 대한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그들의 이제 할 수 있는 것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위해서 어펜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사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소셜미디어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저희가 봤을 때 최근에 말씀하신 트렌드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사용자들, 팔로워들, 팬들이 이제 컨텐츠를 주로 소비하는 역할, 그리고 이제 약간의 라이크 버튼 누르기, 코멘트하기, 그리고 공유하기 정도의 이제 역할을 담당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아서 무게중심이 조금 더 크리에이터 쪽에 있지 않나 싶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말씀하신 트렌드, 약간 저는 그걸 전 국민의 연예인화라고 부르고 있는데 요즘 막 학생들도 공스타그램 이래가지고 컨텐츠 올리고 스카이캐슬 이후에 막 서울대 의대생들도 막 일상이나 공부하는 거 막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핸드폰을 가지고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무게중심이 크리에이터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사용자들, 팬들, 팔로워들은 사실 자기가 볼 수 있는 시간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컨텐츠를, 그러니까 팔로워를 확보하는 게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좀 지금까지는 단순히 컨텐츠 소비 역할에만 초점을 맞춰 있던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더 많은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니즈가 이제 점점 올라오겠다 싶어서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팬을 위한 어팬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룩앤필은 인스타그램을 많이 저희가 비슷하게 느낌이 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사람들이 좀 친숙하게 느끼는 거고 그게 많은 베스트 프랙티스들이 많이 녹아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인스타그램이랑 다른 크게 두 가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스타나 그 유튜브에서는 뭐 팔로우를 하고 서브스크라이브 구독을 하죠. 저희는 그 단순히 팔로우를 하는 게 아니고 컨텐츠 피드를 받아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한 발 좀 나아가서 투자라는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지은님이라는 사람이 만든 컨텐츠가 좋아서 내가 보고 싶다 뿐만 아니고 아, 이 사람이 그 만드는 컨텐츠는 기대가 높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그 크리에이터의 성장을 기여하고 싶다 하게 되면 이제 팬을 넘어서 투자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요. 저희는 그거를 이제 투자 활동이라고 정확히 부르고 있는데 투자자가 되면은 마치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 VC가 스타트업에 투자하듯이 그 성장에 대한 공동 운명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크리에이터가 버는 수익, 향후 수익의 최대 50%까지를 투자한 사람이 자기 투자 지분에 따라서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돌려받게 돼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가 너무 앞으로 잘 될 것 같고 그러면 투자도 하고 또 이제 같이 운명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네. 그들의 성공을 위해서 나도 같이 뛸 수 있는 훨씬 많은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죠. 네, 저희가 팬, 이 어팬 자체는 이미 양대 스토어에 올린 지는 3개월 정도 됐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주변 사람들과 이제 조금 베타 테스팅 기간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저희가 곧 다음 버전 앱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좀 빠졌던 기능들, 그리고 사실 새로운 기능이 많은데 좀 설명이 친절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다 보완을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 정도면은 아마 이거 기사가 나가는 시점에서는 다 완성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와 함께 이제 친구 초대 페이지도 저희가 같이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들을 초대하고 같이 이제 내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와 함께 팬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고요. 동시에 저희 3월부터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좀 시작할 생각이어서 앞으로 많이 다양한 이벤트로 다 갈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상반기 내로는 일단 저희 팬코인을 상장시킨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상장을 준비하면서 최소한의 그 준비로서 저희 자체 거래소는 아니고 팬코인을 이제 사거나 팔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켓플레이스라고 해야 되나? 그걸 저희가 기술적으로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 웹사이트에 팬코인 전용 거래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런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가 아마 올해 상반기까지 계획일 것 같고 일정이 바쁘시겠네요. 네. 글로벌로도 진출할 계획 갖고 계시죠? 네, 저희는 애초에 글로벌 목표로 해서 워낙 그 블록체인 업계나 이런 것이 다 글로벌 타겟이기 네. 때문에 지금도 영어로 아마 그 iOS나 안드로이드나 이제 언어를 바꾸면 다 영어로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뭐 완전히 글로벌은 아니죠. 뭐 스페인어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는 않지만 영어 대상 이제 영어 스피킹 마켓들은 저희가 다 지금 100%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고 단순히 이제 좀 마케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디를 먼저 할 것이냐의 좀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화면 보니까 인스타그램이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좀 차별화되어 있는 걸 보자면 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제가 이 사진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이 사진이 마음에 듭니다. 라이크를 할 수도 있지만 네. 또 크롭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엄청 가고 싶으니까 이만큼 크로션이 완료된 네. 거고 이 금액이 해리 드팅이라는 분한테 가게 되는 네 완료 그럼 이분도 제가 크로시온 했다는 걸 볼 수 있나요? 이걸 보면 어떻게 네. 했는지 방금 네 하는 동안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크러쉬온 말고 그
그냥 투자 기능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렇게 포스트를 보다가 네. 유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제 왼쪽에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아, 인베스팅이라고 있구나. 네. 이것도 이거는 너무 많이 썼으니까 이만큼만 투자해 볼게요. 네. 그러면 50이 네. 50펜코인이 지금 크리에이터에게 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크러쉬 온 같은 경우는 그냥 포스트가 마음에 들 때 하는 거고 이 유저 자체가 마음에 들 때는 투자를 하면 되는 거군요. 그러면 내가 받은 돈은 어디서 하겠네요? 포트폴리오 스크린 따로 있는데요. 네. 여기서 내가 투자한 내용을 볼 수도 있고 어떤 팬이 나한테 투자를 네. 했는지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러쉬 온초 오른 이거는 보답하는 건가요? 네, 이거는 저한테 투자를 해준 고마운 네. 팬들한테 부탁을 네. 하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